예, 이번 시간부터는 용익 물권입니다.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본권이라고 한다면,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예, 먼저 우리 순서가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한다면, 갑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토지를 을이 사용하는 권리예요. 타인의 토지를 을이 사용을 하는데, 을이 이 토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을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먼저 취득을 하고, 그 사용권을 가지고 지상물을 지어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상물은 을 소유란 얘기입니다. 그때 그 지상물은 건물일 수도 있고, 수목 등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입간판이라든지, 뭐, 국회 거치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다 지상물입니다. 이 지상물의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성립을 하고 지상물이 생기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모든 권리는 발생 원인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권도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할 필요 없습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그 등기를 해야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지상권의 취득은, 물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해야 되겠죠.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죠.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물론 상속이라든지 기타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의 대상이겠죠.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할 때,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존속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존속 기간은 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요. 기간 약정한 경우에는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이상으로 하죠. 여기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잖아요.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상물의 구조라든지 지상물의 종류를 정한 경우와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눠서 이 경우에는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른 최단 기간, 요거는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할 때, 요건 기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여기는 건물이 아닌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때 최단 기간이 이건데, 여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구조 종류만 정해 놨을 때는 그냥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이면 30년, 기타 건물 목적이면 15년, 공작물 목적이면 5년으로 한다요. 그래서 최단 기간이 그냥 적용이 되는 거고, 지상물의 구조 종류도 정하지 않고 지상권 설정할 수 있대요. 그때는 그냥 15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상권이고요. 그럼 지상권이 성립했다. 그럼 지상권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그래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니까 탐을권이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을 하다가 돌려줍니다. 이때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 것이고요. 또 용익 물권이잖아요. 용익 물권이니까 용익 물권이면 그 토지 전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용익물권이고요.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다 보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지상권 자체에 기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처분 방법은요. 지상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담보도 제공할 수 있어요. 이 지상권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저당권 설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도 할 수 있어요.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이 지료는 약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혹시 지료 약정했으면 그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료 약정했으면 이 내용을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정도 하고 예, 문제 풀이하고 법정지상권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상권에 소멸 통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소멸 통고 제도는요, 임대차에서 생긴 거예요. 해지 통고란 말이 있죠. 임대차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있는데 그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로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차와 똑같은 게 물권 중에 전세권이거든요. 전세권은 소멸 통고 제도가 있어요. 이건 임대차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물권에는 소멸 통고 제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단 존속기간 30년에 관한 규정은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단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 최단 존속기간이 사용기간이 30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토지 사용권을 취득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단순히 사용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30년을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짧게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보이진 않습니다. 또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데 적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한 때 이게 뭡니까? 필요비잖아요. 필요비는 상환 청구가 불가능해요. 물권의 특성상 물권자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어요.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요. 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렸고요.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료와 관련돼서 지료를 약정을 했고 뭐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지료가 약정이 됐는데 지료가 연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료가 연체가 됐는데 연체된 지료액이 2년 분. 그러니까 2년 연속 연체한 것이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액이 2년 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은 소멸이 됩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 존속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규정, 지료의 증감 청구권, 지료 체납의 효과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말이죠. 짧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2년분에 연체된 지료가 2년분에 해당할 때 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사용 수익권자, 야, 경제적으로 조금 약자라고 보는 거죠.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2년을 3년으로 늘릴 수는 있어도 2년을 1년으로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상권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건데 지상권의 설정 목적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지상권은 어떤 목적으로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존속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또는 그것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토지가 존속하는 한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지상물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해서 지상권 성립해놓고 건물 안 지어도 지상권은 존속할 수 있는 거죠. 또 있던 건물이 멸실했다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또 법정 지상권은 취득 시나 처분 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틀렸어요.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고 이 말의 의미는 취득해서 대항도 등기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처분 시에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구로서 곧바로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요구다라고 하는 건 지상권이 소멸할 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보겠습니다. 네, 지상권이 성립했고 지상권자인 을소유의 지상물이 있는데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버려요.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라고 할 때죠.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인 을은 지상권 설정자인 갑에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갱신을 청구하죠. 갱신 청구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했다? 그럼 바로 갱신이 된다? 아니에요. 갱신 청구에 갑이 갱신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새로의 지상권 설정하는 거하고 똑같이 30년, 15년, 5년 이상으로 지상물 구조 종류에 따라서 갱신하면 되는 거고 거절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에 의해서 갱신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지료연체 지상권 소멸 청구를 지료연체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받은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계약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려면 지상권이 반드시 존속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지상물이 멸실한 경우에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효하게 성립 존속할 수 있다. 그래요.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상권이 담보 목적의 대상이 된 경우에 담보권 설정자는 담보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 지상권 자체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사용권 요 자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토지 소유권에 설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용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고 자기가 사용권을 포기하게 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자체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또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무슨 무슨 청구권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한 청구권이 형성권인 것들이 있죠. 요거는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한 기억이 있는데요. 매, 분, 소, 증자 들어가는 청구권이에요. 그 증,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감도 들어가죠. 그래서 매분소증, 매수청구권,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분할 청구권, 소멸 청구권, 증감 청구권. 뒤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구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지만 이 본질은 형성권입니다. 행사하면 행사와 동시에 그 내용들로 법률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거죠.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소멸한다. 소멸 청구에 의해서 즉시 소멸하는 것이고 수목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지상권, 특수지상권 중에 하나인데, 토지 표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그 일정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하에 무슨 뭐 지하철 공사라든지 지하 상가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또는 지상에 고압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빌딩이 있잖아요. 빌딩. 빌딩 위에다가 입간판 같은 거, 광고 간판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상권도 구분지상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분지상권은 지하나 지상 위에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작물이나 건물 소유를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토지 일부를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아니에요. 토지 일부 또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건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그 요소가 아니지만 지료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료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형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가 아니라 존속기간은 영구 무한으로도 정할 수 있어요.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에 법정 지상권은 당연히 경락인에게 이전이 된다. 그래요. 우리 경수 상판기 앞에서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경매니까 그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또 대항도 등기 없이 하는 거예요. 또 지상권 갱신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잖아요. 지상권에 갱신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지상권자가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7번.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그래요. 지상권의 지료는 그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등기한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되는데 이 경우 2년 이상의 연체라 하면 연속해서 2년의 의미는 아니에요. 연체액의 합계액이 2년분에 달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분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 청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는 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가 다시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해서 연체액의 합계액이 2년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료가 등기가 된 경우에도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갑이고 지상권자가 을인데 여기다가 1년분의 지료를 연체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서 지상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이후에 여기도 1년이 연체가 됐다. 이거는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결국은 채권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분의 지료 연체액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합산해서 2년분 가지고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1, 4번 그래서 틀렸네요. 5번에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없었다면 법정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이거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성립했으면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존속기간은 지상에 건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니까 30년, 15년, 5년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지료는 어떻게 할 거냐?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이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뭐냐?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인데 약정지상권하고 그럼 어떻게 다르냐? 약정지상권하고 이 부분만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성립 과정이 조금 다르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일단 있어야 돼요. 동일인 소유로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되거나, 토지만 양도되거나, 건물만 양도되거나, 또는 이게 뭐 A한테 양도가 된다든지 토지와 건물이 다 양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함에 따라서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료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이 없었다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하는 건 이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발생 원인이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걸 그냥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하는 건 민법 제305조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거든요.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타 처분행위, 저당물 경매만 아니면 다 되는 처분행위인데 이 기타 처분행위에 환자 들어가는 거, 환지와 환매라고 하는 환자 들어가는 거 요거 두 개, 환자 두 개요. 요 두 개, 두 마리의 환자. 요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기타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발생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금은 환지예요. 시험에 거의 이제 환지, 환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환지로 거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9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10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렵고 긴 문제입니다. 어디선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제가 베껴온 건데요. 갑이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했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 실행으로 위 대지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됐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이후에 토지의 처분, 건물의 처분 또는 토지 건물이 모두 다 처분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성립하는 게 법정지상권이고 등기 없이 취득하거나 대항할 수 있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례는 갑이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샀대요. 그러니까 건물도 을 소유 건물, 을이 신축했대죠. 토지도 을 소유 토지를 갑에게 파는 거예요. 갑에게 양도했고 갑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건물 이거 자체가 미등기잖아요. 미등기니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등기하지 못한 거예요. 매매, 법률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여전히 을에게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을은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돈 다 받고. 그래서 지금 갑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의 처분권은 취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을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갑과 을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외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병이라고 하는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갑이 토지만 취득했고 병이 봤을 때는 토지는 갑 소유지만
건물은 여전히 누구 소유로 보이는 거죠? 을 소유로 보이는 거예요. 제3자 병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중 틀린 걸 찾아라라고 하는데 갑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죠.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이 저당권 누구에게 설정해줬다는 얘기예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돼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갑이 병이 이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는 갑이지만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을이라는 얘기죠.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또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고요. 대지에 관해서만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으므로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하고 아니에요. 둘 내부관계에서 을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외부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갑이 을을 대위해서 법정지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참 그럴싸한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든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 자,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지 말자 배제 특약도 할 수 있어.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든지 지상물에 철거 특약이 있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배제 특약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사실상의 처분권을 다 갖게 됐잖아요. 취득한 경우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니까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매매 등으로 처분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라는 합의가 있었다. 배제특약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제특약 두 개예요. 배제특약은 두 개인데 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토지 사용을 지상권 가지고 아니고 임대차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지상 건물에 철거 특약이 있었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그럼 건물 철거할 건데 토지 사용권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제 특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상 건물 철거하기로 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어느 건물을 위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한 경우일지라 하더라도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적인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청구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지금 병관계가 아니라 혹시 을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까지 처분한 것이 아니라 토지만 갑에게 처분했을 때 그럼 비록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지만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토지 공유자가 손해가 너무 크죠. 지금 갑하고 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때 지상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이때 갑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팔았다. 병에게 팔기 전에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건데 병에게 팔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버리면 이 토지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때는 을이 토지 가치가 하락됨에 따라서 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개축 또는 재축, 증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신건물이 아닌 개축, 증축되기 전
건물을 기준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만 한정이 된다.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고 토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이외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305조의 법정지상권과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한번 보는데, 자, 물론 출발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그래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다. 뭐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든지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지 또는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지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든지 관계없어요.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저당물이라고 하는데 이 저당물이 경매가 됐어요. 둘 다 경매가 되든 하나만 경매가 되든 경매가 됐어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366조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이고요. 그럼 305조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인데 전세권 설정은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때 을에게 전세권이 먼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사용권이 병에게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얘한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지상권이고 배제특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 아, 그렇죠. 기억, 14번에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후에 건물이 축조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고, 아, 여기.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 네 번째 요 순서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뭐 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났어요.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지상 건물이 축조가 됐다라고 하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무조건 안 맞아 버리죠.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아, 그렇다는 얘기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양자가 동일인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 어쨌든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물이,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이후에 저당물 경매가 됐다. 이 과정이 법정지상권 성립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예요. 또 디귿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전이 됐다. 그 이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이 됐다. 건물의 규모나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는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등기는 됐든 안 됐든.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를 갖췄으면 이는 독립된 건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이 하나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고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 축조된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일단 공동저당도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저당이 단독저당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새로이 건물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자, 먼저 여기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다가 여기에 저당권, 여기에 저당권, 저당권이 공동으로 설정이 됐다가 그 이후에 지상 건물이 철거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갑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대지에 저당권이 있다가 기존에 있던 이 건물 다시 짓는다고 해서 이 등기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상에 건물이 세워진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모든 게 단절이 되고 나대지의 저당권이 있다가 그때 갑이 됐든 아니면 딴 사람 병이 됐든 뭐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됐든 갑의 소유의 건물이 됐든 건물이 다시 지어졌다고 해서 이 등기를 유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느냐? 여기에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성립됐다가 지상건물이 생겼다. 이런 관념이거든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5번보다는 17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17번, 18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토지와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던 갑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었답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이 지상 건물만 매도해서 을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요. 저당물 경매나 전세권 설정이 아닌 기타 처분행위, 그 중에서 환지와 환매는 뺀다고 했잖아요. 기타 처분행위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 건물만 매도해서 을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 이전했다 판례 의할 때 틀린 거 찾아라.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달리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상물 구조 종류 아닌가 구조 종류에 따라서 최단 기간이 적용되면 된다는 뜻이고요. 또 을은 갑에게는 물론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양수인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법정지상권은 이거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하는 겁니다. 물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접목이 되는 겁니다. 또 을이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에 법정지상권도 병에게 이전되므로 병은 자신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대요. 법률행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법률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지상 건물만 제3자에게 양도했다라고 해서 제3자가 무조건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건 아니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만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면 법정지상권도 병에게 이전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4번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 앞으로 지상권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은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병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 철거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병은 그 대지의 점유 사용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좋습니다. 답은 이것도 3번이 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분묘기지권하고 지역권을 같이 하겠습니다.